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스티브 잡스의 명언을 인용한 Keep Looking, Don't Sell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강태훈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흑수저 개발자는 부재고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옐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사용해 보신 분? 꽤 있네요. 예. 저희 회사는 지역 정보와 그리고 그에 대한 사용자 리뷰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웹사이트와 앱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주로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제 리뷰가 작성이 되는데 아마 그걸 인터넷의 순기능인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옐프는 주로 광고를 팔아서 돈을 벌고요. 옐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옐프 광고에는 옐프 광고라고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옐프는 한 달에 8,900만 명이 적어도 한 번은 사용을 하고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숫자죠. 그리고 현재 2015년 3분기 현재 9천만 건 이상의 리뷰가 등록되어 있고 최근에 모바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71% 이상이 모바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 그리고 대만, 일본을 포함해서 32개국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빨리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옐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거래 플랫폼 팀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 서비스 모바일 앱 화면인데요. 여기 지금 레스토랑 검색 결과 밑에 주문하기 단추가 있어요. 그게 음식을 주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존에 없던 기능인데요. 옐프라는 잘 알려진 서비스에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게 제 역할이고 뭐 레스토랑 이외에도 꽃가게 같은 경우는 꽃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골프장 같은 경우는 뭐 골프 코스 예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기능들을 계속해서 넣고 있어요. 옐프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들의 서비스를 넣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여기 이곳 네이버를 포함해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버 프로그래머로 일을 해왔고요. 옐프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약 4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옐프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잘 알려진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것이 재밌고 그리고 팀원들도 뛰어나고 위트 있어서 이 옐프라는 회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한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 오른쪽 위에가 저희 매주 있는 엔지니어링 프로덕트 스테이터스라는 미팅인데요. 뭐 신규 입사자가 있으면 저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옐프에 오래 다닌 사람도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저희 제품의 업데이트가 있을 때 그런 걸 데모를 하기도 하고요. 왼쪽 아래는 옐프 러브라는 서비스인데요. 서로 칭찬할 일이 있을 때 서로한테 러브를 보내줍니다. 사랑을 보내주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받은 사람과 아니면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을 찾아서 시상을 하기도 하고요. 이쪽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화면은 저희 해카톤인데요. 거의 분기별로 해카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2일, 13일에도 했는데 화면에 보시듯이 퍼즐 조립을 하기도 하고 드론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까지가 옐프에 대한 얘기고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수저론이 유행이죠. 뭐 잘 타고난 사람은 금수저라고 하고 뭐 아닌 사람은 흙수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굉장히 금수저 쪽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자 좀 흙수저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럼 먼저 인증을 해야 되겠죠? 예. 네, 흙수저론의 핵심인 집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취직하기 직전, 그러니까 2000년도, 저희 집은 이제 가난한 어부 할아버지가 계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많이 배우진 못하셨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셨고, 집안 형편상. 그리고 빚은 많고 수입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부산 뭐 남부민동 달동네 무허가 주택 지금은 없어진 거기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스펙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전자공고. 원래 공고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성적이 안 좋아서 부산 동명대학교라는 곳을 이제 실업계 특별전형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에는 별로 뜻이 없어서 학사 경고 두 번을 받고 학점은 형편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이 좀 있는 상황이었고 생계유지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하는 근로장학생으로 했었고요. 뭐 흙수저들이 늘 그렇듯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취직도 했고 12번의 이직을 하게 됩니다. 뭐 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리고 12번은 꽤 많은 숫자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 전에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일까요? 이게 제 근로소득, 연간 근로소득 변화예요. 다른 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물론 돈이 다가 아니지만 제가 이게 12번을 이직을 하면서 이것이 긍정적인 변화였다는 지표 중에 하나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가 다녔던 회사들 명함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회사도 있고 모르시는 회사도 있고 한국 회사도 있고 미국 회사도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네이버 이름 바뀌기 전에 NHN도 있고요. 왜 이렇게 이직을 했냐면 제 인생의 모토인 재미와 행복을 찾아서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집보다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의 일이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다면 정말 불행하겠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재미와 행복을 찾아서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첫 회사는 이제 부산에 있던 중앙정보기술이라는 직원 10명 남짓의 회사였는데요. 이곳에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 탓에 신용불량으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3학년 이제 학기 시작할 때인데 등록금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학교 과제를 했던 홈페이지를 보고 어떤 회사에서 제가 아주 뛰어난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뭐 프로그래밍, 저 엔지니어로 연락이 왔는데 이때 닷컴 버블 때라서 사람들을 그저 마구잡이로 뽑던 때예요. 그렇지. 저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과감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를 합니다. 예,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뭐 물론 최저임금으로 당시에 한 45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월급을. 그렇지만 이때 닷컴 버블 때라 저희 회사는 부산에 있다가 테헤란로 저희 포스코 빌딩 맞은편에 있는 유망 벤처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예, 제 인생이 잘 풀리나 싶어서 잘 풀렸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거품은 꺼지고 회사가 저한테 월급을 못 줬어요. 예, 근데 당시 제가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간신히 생계만 유지하던 상황이라 어떻게든 회사를 옮겨야 됐죠. 그래서 이 회사 이후에 뭐 다른 회사를 옮겼는데 제가 이때 참 병역특례였어요. 병역특례로 회사에서 저를 강제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싸고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회사를 관두면 이제 다른 회사로 옮겼어야 됐는데 그 회사도 이제 불법 파견이 적발이 돼서 또 옮겨야 됐어요. 그래서 또 옮긴 회사가 부산에 있는 에드뱅크라는 회사인데 예, 그 전에 한 6개월의 공백이 있고 부산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학교가 부산이고 학교를 마치려고 갔죠. 에드뱅크라는 회사는 웹에이전시인데 웹에이전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을 이하의 위치에서 다른 회사 비위 맞춰가며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일을 하던 그런 회사였고요. 아주 잡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청소도 하고 이제 뭐 영업도 하고 어떤 날은 운전도 하고 이렇게 에드뱅크에서는 일을 하면서 직원들 아무도 모르게 야간에 수업을 들어서 제가 병역특례를 마칠 때쯤은 거의 졸업학점을 다 채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병역특례를 마치고 제가 에드뱅크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어요. 연봉을 두 배로 주고
대학원 학비도 대준다고 했는데 저는 좀 마음속으로 서울을 테헤란으로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큰 물에서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고 이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된 회사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인터넷 회사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이건 제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커뮤니케이션, 예, 저같이 뛰어난 인재가 갈 수 있는 회사였죠. 예. 입사시험을 봤는데 0점을 받았어요. 제가 이력서를 낼 때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그렇게 적어서 냈는데 시험 문제를 0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격했는지 지금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팀장님 말씀 제가 철권을 잘할 것 같아서 뽑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0점을 받고도 이제 면담할 때 너무 황당하게 논리가 좋았던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제 이전 회사, 다음 이전 회사에서는 사실 뭐 2류, 3류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여서 제가 일을 잘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내가 이렇게 잘하는 편, 진짜 잘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와서 당시에 이제 제가 선망하던 개발자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나도 같이 일할 수 있고 섞일 수 있다는데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 자신감을 주는데 또 하나의 작용했던 요인이 수평 문화였어요. 이제 다음은 직급 여에 상관없이 서로 님으로 호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당시 CEO던 뭐 재웅님과도 뭐 님, 재웅님이라고 하면서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수평 문화의 좋은 회사에 아주 일부 권위주의적 상사가 있었는데 저랑 좀 부딪힐 일이 있었는데 당시 좀 어린 치기에 그 사람을 피해서 이제 저 제주도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도망을 왔어요. 이제 카페 팀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조직 개편이 있고 다시 그 상사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게 좀 인생의 낭비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사표를 던졌죠. 그래서 좀 일자리가 없던 채로 그때 한두 달 정도 지났었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찾았죠. 예. 거기가 예, 네이버입니다. 이건 저희 팀원 관두기 좀 전에 저희 팀원들과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네이버는 제가 뭐 다음에서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단기 계약직으로 갑니다. 예, 제가 그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파견 형태로 이제 제3자 계약 형태로 계약직으로 갔어요. 제가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입사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 팀장님이 제가 좀 꿈이 크다는 걸 알고 저한테 충고를 해주셨어요. 우리 회사는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이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빛을 발하기 어려우니까 큰 욕심 가지지 말고 6개월 동안 할 일 하고 살 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조직 개편이 돼서 팀장님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이후에. 그리고 6개월 뒤에 저는 정규직으로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제가 가장 오래 다니는 회사고요. 마지막으로 일했던 팀은 통합검색 서비스 개발팀이에요. 이게 네이버에서 통합검색 많이 쓰시죠. 제일 많이 쓰시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별로 일을 하지 않아도 성과가 너무 좋았어요.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너무 좋은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네이버에서 일한 지 3년쯤 됐을 때 저는 너무 나태해진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도 별로 하지 않고 아직 젊은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게 돼요. 회사 채용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그 회사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건 제가 그때 저기 회사 패밀리데이 때 찍은 사진이고요. 글로벌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거만하게도 나는 한국에서 너무 많은 걸 했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글로벌 회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글로벌 회사면은 여러분 그 생각나는 게 있죠. 영어로 면접을 봐야 돼요. 저 영어 정말 못하거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걸 운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면접 보기 전날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상복을 입고 이제 눈이 충혈된 채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께서 제가 좀 말을 잘 못하고 그랬던 게
아마 상가에 갔다 상가집에 갔다 와서 그런 건 줄 알고 예, 통역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 잘 됐어요. 잘 됐고 네이버 다음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애자일을 일에 적용하면서 회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 업무 성과 덕에 저 미국으로 갈 기회가 생겼는데 본사로 가게 될 기회가 생겼는데 또 그걸 자축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좀 긴 해외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오고 나니까 또 조직 개편이 일어나서 예, 저 말고 다른 분이 대신 가기로 결정됐대요. 저는 너무 뛰어나서 한국에 할 일이 많다고 하셨어요. 뭐 여차저차 해서 뭐 뒤에 좀 이야기가 더 있지만 결국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로 가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정말 뭐 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이곳은 소프트웨어 발상지기도 하고 정말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가려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 영어 실력이 어땠는지 여러분도 미국 가시려면 영어 실력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초중고 뭐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영어 수업 외에 뭐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고 시험은 잘 쳤는데요. 기적의 점수 토익 600점은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알았는데 F하고 P가 발음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피읍으로 같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미국 가서 한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제일 많이 썼던 말이 what이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 정도 영어 실력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첫 외국 회사는 이제 슴피인데요. 직원 3명이 아주 작은 스타트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직원 3명이 모두 뭐 3명 중에 2명은 이제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교포였어요. 그래서 뭐 말은 영어로 하지만 그래서 좀 쉬웠고 이 회사는 한류 콘텐츠를 다루는 회사였어요. 재밌죠. 저는 그때 소녀시대랑 원더걸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한류 콘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한국 회사에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저희가 또 일도 잘 안 돼서 한국 회사로 인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몸값이 비싸서 그러니까 한국 개발자에 비하면 미국 개발자 너무 비싸잖아요. 한 두 배, 세 배 비싼데 그래서 저를 쓸 이유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이게 되게 작은 회사여서 사무실을 같이 여러 회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 파티션에 있던 컨테이전트라는 회사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직원 10여 명 남짓의 작은 회사였는데요. 페이스북에서 투자를 받았던 이제 데이터 분석 회사, 뭐 구글 애널리틱스 비슷한 서비스를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여기엔 좀 제가 도전적인 게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형편없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영어만 써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여기는 한국인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실리콘밸리는 되게 영어에 대해서 관대해요.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어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못하고 버벅거렸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저 되게 잘 받아줬어요. 그래서 일하는 동안 이제 영어만 쓰는 환경이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 직원 10여 명 남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년 만에 직원 200여 명으로 급성장을 해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경험하는 거 되게 드물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의 상징인 6자리 연봉도 이 회사에서 받았고요. 제가 앞서 작은 회사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만등 인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촉망받는 인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회사 전체 이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서 하하우하고 정말 신나게 놀고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예, 이렇게 박스를 주고 짐을 싸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정리해고가 된 거죠. 이 사진에 보는 그대로 퇴근이자 퇴사를 했죠. 그래서 정말 절망에 빠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절망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에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레이오프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뭐 전화랑 이메일이 불이 났어요. 정말 그것도 뭐 어떤 날은 하루에 세 번 면접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한 날 정도 만에 저는 훨씬 나은 조건에 여러 회사를 두고 고민할 수 있는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른 회사가 킥사이라는 회사고 당시에 제가 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했는데 이 회사가 가장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촉망받는 회사였죠. 그리고 빅데이터 개발자로 갔는데 저는 사실 빅데이터를 전혀 몰랐어요.
컨테이전트라는 회사가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빅데이터를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아무튼 저 알긴 알았어요. 대충 수박 겉핥기로 아는 게 있어서 면접을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면접관들도 빅데이터를 몰라서 그냥 제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뽑았는데 아무튼 이 킥사인 회사는 이전 회사들과 다르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회사였어요. 좀 새로운 도전이었죠. 하지만 빅데이터도 결국 잘 배우고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승진도 하고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회사죠. 삼성전자 미국 연구소인데 소프트웨어 쪽이죠. 제가 컨테이전트에서 같이 일했던 인턴 직원이 저를 추천해줘서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이 회사에 가게 됐어요. 실리콘밸리의 최고 전문가로 초빙이 됐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조건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바닥부터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던 상황이어서 그게 너무 재밌는 기회여서 거부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잘했어요. 일을 잘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작은 팀을 이끄는 리더십 롤도 맡게 됐고 잘 해냈습니다. 저희 팀은 최고의 성과를 냈고 저도 정말 계속해서 최고의 성과를 냈고 승승장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전에 실리콘밸리의 자유를 맛본 저는 한국 회사와는 맞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실리콘밸리 토종 회사인 옐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느낀 한국 회사와 실리콘밸리 회사의 차이를 보면 제가 이제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의 처우를 보면 한국에서는 공돌이 취급하며 이제 아마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을 텐데 실리콘밸리에서는 엔지니어가 왕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결정권이 엔지니어에게 있고 그리고 뭐 금액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요. 소통 구조 뭐 한국에도 수평 소통 구조인 회사들이 있는데 실리콘밸리는 그게 당연한 거고요. 업무 시간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이 있었던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삼성 포함해서. 그리고 뭐 어느 회사들은 이제 휴가도 무제한이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는 이직이 많았기 때문에 회사 이제 면접 볼 때 항상 그 이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직이 또 실력의 하나의 척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게 쳐줬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한테 뭐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 이유는 계속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비결은 제가 봤을 때 뭐 타고난 조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물론 중요한데 너무 노력만 하고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뭐 어떤 친구들은 어느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뭐 영어 시험 얼마, 자격증 몇 개 뭐 이렇게 너무 노력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근데 제가 보는 그리고 제가 겪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도전이라고 봐요. 세상 어느 곳에는 여러분에게 맞는 곳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사회 부적응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물론 개발은 잘했지만 인간관계 잘 못했고 술도 잘 못 마셨고 그래서 저는 정말 패배자라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맞는 곳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물어봐요. 항상 웃고 있고 행복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쉼없는 즐거운 도전이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 부재가 실리콘밸리의 흙수저인데 흙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규소입니다. 원소기호 Si, 실리콘이죠. 실리콘밸리에서 밥 먹는 사람, 흙수저. 라고 새로운 정의를 하면서 제 발표 제목과 같이 Keep looking, don't settle. 끝보다는 계속이라는 말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